함께하는 감동의 무대. 여러분들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! 있는 그 자체가 감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오늘 보여야 될 재능을 다 발휘했습니다. 기분이 어떻습니까? 시원섭섭합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스타킹의 영원한 자존심 우리 장훈주 네. 씨는 우리 스타킹 후배님에게 또 무슨 메시지를 또 전달해주고 싶습니까?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.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말기암으로 투병하실 때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갈까요? 라고 얘기했어요. 엄마한테 그 엄마가 아이고 내가 여기서 고치고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. 마지막이신데 오빠 우리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. 그쵸? 그래도 우린 살아있고 살아서 이 행복한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맑은 공기도 쐬고 저랑 같이 진짜 희망의 콘서트로 그런 무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우리 가족한테는 그 가장의 역할도 하고 싶고 또 부모님한테는 자식의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. 스타킹스타 육성 프로젝트 키워 주세요.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. 자 이제 점수가 올라갑니다. 두 개, 세 개.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! 과연! 우와! 우와! 서야죠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음 주 스타킹 건반위의 로맨티스트
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티브 바라카시 스타킹에 떴다. 감성